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8장의 일부 문제들을 발표했었는데, 이어서 오늘은 8장 2절하고 5절, 8절에 있는 일부 문제들을 박종국 군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국 군. 예, 8장 2절, 5절, 8절 발표를 맡게 된 박정국입니다. 일단 8장 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8장 2절 1번부터 4번 문제까지는 선형 변환 txy는 yx로 순서가 바뀌는 그런 변환에 대해서 표준 기저와 순서 기저, 표준 기저 epsilon은 e1, e2, 그리고 순서 기저 알파는 1, 1, 2에 대한 행렬을 각각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1번 문제를 보면 선형 변환을 하는데 그 엡실론 그러니까 표준 기저에 대한 선형 변환을 지금 구하는 문제입니다. 표준 기저가 그 1, 뭐라 해야 돼? 1, 0? 아니, 약간 그냥 이건 어떻게 고쳤는데 선형 변환 행렬 표현을 구하는 것인데 T of E1을 집어넣으면 01이 됐으니까 첫 번째 컬럼을 01으로 채우고 T of E2를 하니까 01을 집어넣으면 10가 됐으니까 그 10가 두 번째 컬럼을 취해서 답이 01, 10를 두 컬럼으로 하는 행렬이 이게 바로 이 선형 변환의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한 행렬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미 짜놓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행렬을 정의하고 그러고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결국은 그런 가우스 호법을 하고 나면은 나오는 이 답하고 일치된 데를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간단한 개념이니까 그걸 그냥 알고리즘을 설명해 놓은 거고 자 이어서 이거는 알파에서 알파로 가는 거라 그러면은 이 알파에 있는 기저를 집어넣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T of 알파 1을 집어넣어서 그 벡터를 이 알파 기저의 1차 결합으로 풀었으면 그 계수가 마이너스 1, 0이 나오는 거고 T of 알파 2를 집어넣어서 그 벡터를 이 알파의 1차 결합으로 표시해서 계수 C21, C22를 구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이런 행렬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이미 그 선형 그 변환의 행렬 표현을 구하는 요그 세이즈 명령어를 활용해서 구해 보면 그두 개가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계속 해보시죠. 앞에 게 선형 변환 t에 대한 변환이었다면 3번 문제는 기본 단위행렬 i에 대한 선형 변환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알파로부터 엡실론으로 향하는 변환인데 아까 전에 알파가 1, 1,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i로부터 알파로부터 기본 이 기저에 대한 변환이기 때문에 알파에 대한 값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거의 반대인 엡실론으로부터 알파에 관한 i에 관한 변화는 계산을 하면 나오는 것이지만 이것은 두 개의 순서가 바뀌면은 두 개의 관계가 서로 역행렬 관계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문제입니다. 주어진 표준 기저와 순서 기저에 의하면 아까 전에 구했던 것처럼 i에 관한 변환인데 알파에서부터 엡실론으로 가면 1, 1, 2가 나옵니다. 또한 t에 관한 변환으로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의 변환을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0, 1이 되는데
이것을 그 가우스 소거법을 이용해서 구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와 이 문제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행렬에서 대각화의 가능성을 판정하고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인 경우 대각화시키는 행렬 P와 그에 대응하는 대각행렬 D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행렬 A는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3의 행렬이고 그리고 이게 대각화가 가능한 행렬임을 보이려면은 특성 방정식을 구해서 그 아이젠 밸류를 구한 다음에 그 각각의 아이젠 밸류에 대한 이 아이젠 벡터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젠 벡터를 열 벡터로 하는 그 열 벡터로 해서 그거를 결합시킨 행렬 P를 구한 다음에 그 행렬 P의 역행렬 그리고 원래 행렬 A 그다음에 다시 그 P를 곱하면은 그것이 대각화되는 행렬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쭉 계산을 한 다음에 다음과 이것과 같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대각화시킨 행렬과 비교해 보면 이렇게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는 이게 고유값이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 2차 정사각 행렬이므로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없으므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특성 방정식을 보면은 이게 특성 방정식을 보면은 람다 플러스 3의 제곱이 0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람다가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제곱이 돼 있으므로 중근을 가집니다. 따라서 고유 벡터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중근이라도 1차 독립 아이겐벡터 두 개 가질 수도 있지. 근데 실제로 네. 아이겐벡터 구해 보니까 근은 두 개 중근인데 아이겐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풀어봐도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가 하나밖에 못 구하는 거지. 그래서 대각화가 불가능한 거지. 알겠습니다. 이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7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A에 대한 고유값이 둘이고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둘로 1차 독립인 고유 벡터가 3개가 나와야 되는데 각각 2개밖에 없으므로 대각화가 불가능합니다. 그걸 확인해 보면은 여기 고유값은 마이너스 2 그리고 1이 중근으로 2개가 나옵니다. 아이젠 벡터도 2는 구할 필요도 없고 예. 1이 1차 1에 대해 그러니까 아이겐 중근인 아이겐 밸류 1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가 2개가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1에 대응하는 아이겐 벡터를 구해 보면 하나밖에, 1차 독립인 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그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가, 그러니까 2에 대응하는 걸,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 하나, 1에 대응하는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합쳐봐야 두 개의 1차 독립의 아이겐벡터밖에 없으니까 세 개를 못 채우니까 대각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는 이게, 아이젠 밸류를 구해보면 6, 3, 3으로 그 3이 중근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위의 문제들과는 달리 아이젠 벡터를 구해보면 3에 대한 아이젠 벡터가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대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대각화한 것과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번, 10번 문제는 각 행렬에 대한 고유값의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이것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한 문제로서 이 A의 특성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람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람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이 대수적 중복도라는 것은, 이 람다를 구할 때, 이 제곱, 차수와 관련된 것인데, 이 1에 대한 차수가 2이고, 2에 대한 차수가 1입니다. 이것은 곧 1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2이고, 2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1인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이지로 구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람다 2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 1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쭉 계산해보면은
람다 7 대수적 중복도 2,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1이 대수적 중복도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1번 문제도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는 문제로서 이것은 특성 방정식이 그리고 행렬의 크기와 특성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는 문제인데 이 각각의 고유값의 각각의 고유값 하나가 그 차수 하나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7차 식으로 행렬의 크기는 총 7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수적 중복도 람다 0에 대해서는 1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는 3 세제곱이므로 3 그리고 1에 대해서도 세제곱이므로 3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의 크기와 고유값에 대한 대수적 중복도를 구하는 것인데 람다 0에 대해서 대수적 중복도 1 람다 1에 대해서 1 마이너스 2에 대해서 3, 마이너스 3에 대해서 3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총 차수가 8차이므로 8차 정사각 행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형연산, 13번, 14번 문제는 선형변환에 대한 문제인데 다시 선형연산자 t는 rn, rn에 대해서 임의 순서기죠. 알파에 대한 t의 변환 행렬, t알파에 대해서 행렬 t알파의 고유값을 선형변환 t의 고유값이라 하고 t알파의 대각화 가능함을 t의 대각화 가능으로 정의합니다. 다음에 주어진 선형변환에 대해서 t의 고유값을 구하고 t가 대각화 가능함을 보여라고 한 문제입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t가 r3에서 r3로 선형변환이 되는 문제인데 t가 tx1, x2, x3가 마이너스 2x1, 플러스 x2, 마이너스 x3, 콤마 x1, 마이너스 2x2, 마이너스 x3, 콤마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2x3로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선형 이렇게 정의된 선형변환을 행렬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특성 방정식을 구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는데 이 식에 따라서 람다는 0과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이 람다에 대응하는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를 각각 구해보면은 일단 람다 제로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는 이렇게 해서 세이지를 통해서 쭉 구해보면은 x1이 1, 1, 마이너스 1을 얻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람다 마이너스 3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를 세이지를 통해서 구해보면은 이 람다 마이너스 3이 중근이지만 1차 독립인 두 개의 고유 벡터 x2 1, 101 그리고 x3 011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유 벡터를 통한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이것이 0이 아니므로 이 0이 아님을 보여줌으로써 이 각 벡터가 1차 독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4번 문제도 t가 tx1, x2, x3가 마이너스 x2 플러스 x3, 콤마 마이너스 x1 플러스 x3, 콤마 마이너스 x1 플러스 x2로 정의가 됩니다. 이 정의된 t를 앞에와 마찬가지로 행렬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특성 방정식을 구합니다. 특성 방정식을 구하면 람다가 1, 1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를 구해주면은 1에 대한 고유 벡터가 x1, x2, 101, 011로 나오고 그 다음에 람다 마이너스 2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도 이렇게 1, 1, 1, 마이너스 1로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고유 벡터의 1차 독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열 벡터로 쭉 해서 이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이게 0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t를 대각화 가능한데 실제로는 이게 서로 다른 고유값에 대응하는 고유 벡터가 모두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앞에
이거 1만 보이고, 그 다음에 세계 1차 독립인 고유백